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 웅천 해안가의 고층 건설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지반이 연약한 매립지인데 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됐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덤프트럭들이 쉴 새 없이 공사 현장으로 들어옵니다. 곧이어 흙막이 벽이 무너진 곳에 흙을 쏟아붓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토사를 부어 붕괴된 흙막이 벽을 되메우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붕괴 지점 복구가 사고 발생 15시간 만에 완료된 가운데 부실 공사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사가 강행됐고 제대로 된 안전장치도 없었다고 지적합니다. 지반일 경우에는 특히 그 지반에 대한 철저한 토질 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는 안전한 공법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것은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공법을 채택해서 일어난 사고라고. 여수시청 공무원과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도 부실 시공된 흙막이 벽을 유력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안에 부속물이 들어가는 하나도 없어요. 인근 상인과 주민들의 불안은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불안해서 술도 못 다니자. 연관을 붙여먹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수시는 흙막이 벽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등을 조사하는 한편 주변 건물의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공사 재개 명령은 구조물 진단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뒤에 내리겠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수억 원의 공금 횡령 혐의를 부인해오던 여수상공회의소 전 회장이 변제 명목으로 8억 원을 입금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수상공회의소 측은 해명 없는 일방적인 변제에 반발하며 추가 의혹이 담긴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여수상공회의소가 9억 7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박용하 전 회장을 고소한 건 지난 4월. 박 전 회장이 6년간 여수상이 통장과 카드에서 400여 회에 걸쳐 8억 1천만 원을 인출해 사용했고 1억 6천만 원어치의 와인 1,400여 병을 구매했는데도 적절한 사용처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박 전 회장이 돌연 여수상의 변제 명목으로 8억 원을 입금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수상의가 해명도 없는 일방적인 변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추가 의혹을 담은 고소장을 검찰에 접수하면서 사건은 또 다른 국면에 맞고 있습니다. 여수상의는 해외에서 공금으로 구입한 와인들이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고소장에 밝혔습니다. 전 회장 측이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 업체가 와인의 운송료와 통관 비용을 지급해 마치 업체가 직접 구입한 것처럼 가공의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는 겁니다. 또 고소장에는 박 전 회장이 여수상의 공금을 상의 회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사용했다는 의혹도 담겼습니다.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공금으로 2,700만 원어치의 순금열쇠 17개를 구입해 현금, 와인과 함께 회원사 공장장들에게 돌렸다는 건데 일부 공장장은 회사의 윤리강령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선물들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표권을 많이 갖고 있는 회원사에 전달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이를 받지 않고 거절한 사례가 있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박 전 회장 측근은 순금열쇠가 박 전 회장의 퇴임 기념 선물이었을 뿐 선거 목적으로 선물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MBC는 갑작스레 8억 원을 변제한 이유와 와인의 통관료와 운송료를 부담한 이유를 묻기 위해 박 전 회장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양 짚라인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정 입찰 문제가 불거진 이후 1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데요. 광양시의 계약 해지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업체 측이 최근 입장을 바꾸면서 공사가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광양시가 발주한 공중하강 체험시설, 일명 짚라인 공사 현장입니다.
공사를 따낸 업체가 실적 증명서를 위조한 사실 등이 지난해 말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수사기관에 고발됐고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업체 측은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광양시의 계약 해지 요구를 거부해 공사는 수개월간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 입장을 바꿔 계약 해지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조달청과 계약 해지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는 구체적인 해지 사유를 좀 명시를 하고 동의서를 좀 진급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광양시는 일단 올해 안에 계약 해지를 완료한 뒤 곧바로 새로운 공법과 업체를 선정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업체 측에 지급한 공사비 14억 원 가운데 아직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4억 원이나 남아있고 출발대와 도착대의 높이나 구조가 기존 업체의 공법에 맞게 시공돼 있어 상황에 따라 예산을 추가로 들여 보강 공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에 연내 개장이 무산된 것도 적지 않은 손실입니다. 계약 해지를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고 다른 업체를 선정할 때는 행정 절차를 철저히 지켜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편 해당 업체가 공사를 했던 고흥의 집라인은 개장 한 달 만에 케이블이 끊어져 운영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업체를 상대로 3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고흥군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2년째 멈춰있는 집라인의 활용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이번 서울 이태원 참사로 광주 전남 지역민들도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이태원 참사. 10만 명의 인원이 모일 것이라고 예측됐지만 주최 측이 없다는 이유, 예년처럼 별일 없겠지 않은 안일함이 곧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광주에서도 최근 5년 동안 클럽 붕괴 사고와 아이파크 붕괴 참사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사고가 터질 때마다 재난안전지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그때가 지나면 안전은 다시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빠르게 변하는 시민들의 사고 방식과 문화 패턴, 심리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사고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선제적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도시 건축물과 시설 구조물 등의 변화에 맞춰 위험성을 발굴하기 위한 과학적인 기법의 연구가 끊임없이 지속돼야 하고 사고 안전 대책 매뉴얼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광주의 도시적인 구조의 특성을 명확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이제 하겠죠. 폭이 얼마인지, 경사도가 얼마인지, 이 공간의 밀도는 어느 정도까지. 특히 경찰의 늑장 대응이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만큼 지역 경찰도 대응과 관련된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정례적으로 이러한 그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각 지방시도경찰청 단위로 112 신고 대응이 잘한 점, 잘못한 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스크린을 해야 되겠죠. 광주시도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많은 인명이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에 준하는 것도 이 행동 매뉴얼을 따라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꽃다운 청춘들이 절규하며 세상을 떠난 이태원 참사.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지도 등 안전대책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 심의가 시작되면서 광양시가 국비 확보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최근 국회를 방문해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현안 사업과 증액이 필요한 사업 등을 심의 단계에서 추가 반영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건의 사업은 광양항과 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 광양읍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과 경전선 KTX 열차 광양역 정차 등 총 5건 3,428억 원 규모입니다. 내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 제고를 위해 주한 외국공관 외교사들을 대상으로 정원박람회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어제 체코와 콜롬비아 등 6개 국가의 주한 외국공관 관계자를 초청해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설명회를 갖고
내년 박람회에 대한 해외 홍보와 함께 각국의 문화를 알리는 국가의 날 행사에 적극적인 참가를 요청했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이들은 어제 행사가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었다며 내년 정원박람회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를 약속했습니다. 광양 배알도 수변공원에 오는 2024년 말까지 캠핑장 77면이 추가 조성됩니다. 광양시는 지난달 도내에서 유일하게 전남 별빛 캠핑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31억 원을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배알도 수변공원에 조성된 캠핑장 23면에 더해 총 100면 규모의 캠핑장이 완성될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마그네슘 소재산업을 중장기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기관 단체 기업들과 적극적인 협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고기능 친환경 마그네슘 소재 부품 산업 발전을 위한 포럼을 열고 성장 잠재력이 높아 주력 사업으로 삼고 있는 마그네슘 소재 산업의 확대 발전을 위해 정부 예산 155억 원을 지원받아 내년 말까지 4개년 사업으로 마그네슘 상용화 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포럼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을 구체화하고 지속적으로 마그네슘 소재 수요처를 발굴해 순천 해룡산단을 중심으로 마그네슘 생태계를 완성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마그네슘 소재 부품 허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